근데 왜 떠났어요? 아! 아 초대가 나 보고 싶어서! 아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리워서! 그리워서? 네. 왜 이 시간 거짓말 했지? 그리워서 넘어갔다. 인데요. 자 여기서 유 씨가 이야기한 신체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 나 모르겠어. 유진 포크! 포크! 정답! 상기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신체 비밀이에요? 준비 시작. 레몬, 파인애플, 망고, 파프리카. 실패. 자 기다려. 준비 시작. 레몬, 파프리카, 자. 또 저희가 최초로 또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 정말 저번에 게임이나 그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제가 커버 댄스를 또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커버 댄스 하나 그리고 피즈 분들께서 보고 싶다고 요청을 많이 보내주신 커버곡 하나 이렇게 하나씩 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은 약간 조금 활발함? 제가 평소에는 뭐 이렇게 좀 말 수도 좀 적고 얌전한 느낌이었다면 오늘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지켜봐주세요. 오늘 의상이 되게 뭔가 되게 소년 같아요. 아 맞아요. 오늘 좀 소년같이 저희 멤버들이 좀 입어봤습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나온 거니까 너무 이렇게 어른스러운 것보다는 좀 재밌고 유쾌한 모습에 어울리는 소년! 네, 이런 의상을 준비해서 입어봤어요.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방송을 하고 나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좀 개편된 또 게임들과 여러 가지의 놀이들로 굉장히 재밌는 촬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화는 새로운 게임인 만큼 좋은 결과 그리고 기록을 세울 수 있다면 신기록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자, 매치 포인트요. 계속! 야, 우리는 되게 어렵게 정들어 했는데. 자, 됐어. 우리 우리가 이겼어. 또. 어때요? 아, 이션 좋아요? 눈빛 좋아. 눈빛 강렬. 그렇지. 오! 아니, 안 떨어졌네. 아니, 안 떨어졌어. 아니, 내가 이겼어. 좋아. 아, 또 오랜만에 와서 녹화하니까 이제 컴백하는가 실감도 나고 뭔가 이렇게 또 팬분들께 재밌는 게임 같은 걸 또 보여드리면서 저희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예, 오늘은요. 예. 제가 봤을 때요. 열정적인 게임에 최선을 다하고 왜냐면은 이미 제가 농구 게임을 했었는데 그때도 좋은 점수를 되게 받았거든요. 케이어스의 이제 에너지 넘치는 모든 이제 두루두루 잘한다고 하죠. 그런 매력? 왜 이것도 잘하네? 근데 못했네. 세 번째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온 거잖아요. 또 멋진 그런 또 이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노래를 해야 한다고 들어가지고 저희 또 음색과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오늘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처음 오셨을 때는 조금 되게 뭔가 날카롭고 뭔가 시크할 것 같고 그런 성격이겠지만 사실은 되게 친근감 있고 편한 스타일이니까 편하게 방송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자신감이요? 사실은 목소리. 목소리가 제일 자신 있는데 제 입으로 얘기하기도 좀 그러네요. 부끄러워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그렇게 구석이 안 있어도 돼요. 하나, 둘, 셋. 요만큼만 필요해요, 저희. 하나, 둘, 셋. 저희 요것만 한마디 하고 바로 들어가요. 많은 매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백스테이지 맨. 백스테이지는 여기 있지. 저쪽 가시죠.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하게요? 조금 살짝 피곤합니다. 조금. 아까 열심히 게임을 너무 달렸더니 지금 갑자기 피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엄마, 아빠, 재훈씨는 귀여운 멤버 순서는? 어렵다 이거. 아니 약간 나처럼 카리스마있게 생긴 사람이 저한테 꼴찌일 거 아니야. 이건 자, 이건 귀여운데 이거 형 진짜 높을 이거, 수 있어. 아 이거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멤버들 스태프분들은 어떻게 보면 멤버분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 아니 나 초심만 지켜야겠어. 아니 초심만 지켜야겠다고. 아니 귀엽다 이런 느낌 들 수 있어. 全然やる機会があんまりないんですけど、僕たちこうやって今頑張って活動してるので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日本のファンの皆さん早く会いたい。天気が좋아졌으면좋겠습니다。일단일본에계시는우리퓨즈들하루빨리시기가좋아져가지고정말직접만날수있는날이하루빨리왔으면좋겠는데지금그러지못해서너무나아쉽고하지만항상저희가생각하고있다는거잊지않으셨으면좋겠고요저희도여러분들에게더좋은모습보여드리기위해항상노력하고있으니까앞으로도많은응원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안녕